Let's pray. Hello. 안녕. 역시 안 자고 있었군. 여보세요? 어머, 유리구슬치? 그렇네. 전화가 얼마만이지? 오늘 전화하는 날인 거 잊었어요? 네, 지금 집입니다. 에어컨을 켰어요. 유주 예쁘다고요? 지금 예쁘다고 하는 것은 반칙이지? 얼굴이 없는데. 오랜만이야. 안녕, 오랜만이야. 오늘 탕후루 먹었죠. 오늘 처음으로 토마토 탕후루 도탕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오늘 예자매 당연히 생일 축하했죠. 잠만,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 좀 해주실 분? 엄지가 생일이 지나면 저 동갑이에요? 엄지랑? 그거야말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하늘이 세 쪽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신비, 뭐 신비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신비는 엄지? 엄지는 영원히 제 동생이에요. 엄지랑 친구 되는 일은 없어. 어? 뭐야? 하늘이 세 쪽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창밖을 봐봐요. 하늘이 세 쪽으로 갈라지고 있네? 동갑이 됐나?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신비한테는 유나야를 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약간 신비는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엄지가 하면 약간 이럴 것 같아요. 하고 자기가 웃을 것 같아. 약간 유나야 이렇게 웃을 것 같아. 아무튼 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제는 좋은 날이었답니다. 예린이와 엄지의 생일. 오늘 꽤 댓글이 빠른데 짜릿한데 오늘은 누가 내 눈에 띌까? 갈비씨에 이어.
이제 막둥이 클럽이다, 유나도. 유나 원래 막둥이 라인이었어요. 날이 참 빨리 안 식는다. 밤에는 좀 선선한데 아직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탕후루가 바삭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날씨예요, 지금. 저는 시켜 먹는 걸 요즘 더 선호하고 있죠. 저는 탕후루를 여러 개를 시켜가지고 냉장 보관 혹은 냉동 보관을 했다가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또 너무 깡깡 얼리면 과일이 안 씹혀서 나중에 먹는 건,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오래 보관하지는 않고 최대한 바로 먹지만 여러 개를 보관해 두는 게 좋다. 이러다가 탕후루가 스포면 웃기겠다. 탕후루. 탕탕탕! 탕후루! 아, 근데 이거 왜못 쓰는 거야? 후루가 뭐가 어때서? 후루루루루루루루. 얼마나 귀여운 말인데. 이걸 왜못 쓰게 하는 걸까? 그냥 여러분 초성으로 쓰세요. 초성으로 힘들게 점 찍고 하지 말고 초성으로 하세요. 언니가 먹길래 귤탕으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진짜 나랑 입맛이 비슷하네, 자기. 근데 진짜 후루가 뭐 몰라요 나도. 후루. 후루룩? 후루? 금치거가 제일 음탕해. 맞아. 오히려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 유주 달달한 거잘 먹는 사람이었구나. 네, 먹어요. 달달한 거. 초코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사탕은 안 먹어요. 사탕과 탕후루는 같을 수 없지. 탕후루. 방금 핸드폰을 부딪혔는데 시끄러웠나요? 너무 덩 소리가 났나? 탕후루 해먹는 컨텐츠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만드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결과물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고요. 또 딱히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방으로. 제가 막 그리고 말을 엄청 웃기게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혼자 만드는 게 재밌을까? 채윤아 세상에 제일 웃기다고? 에이 에이 몸개그 파라고요? 난막 그렇게 막 엄청 웃긴 그건 아닌데. 나를 보고 웃는다는 건, 그거는, 날 사랑해서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와우, 갑자기 뭐 댓글에 사랑의 도배가 됐네? 따뜻하구만. 유주 하이볼 마셔봤어? 하이볼 안 마셔본 27살이 어딨죠? 러뷰 2기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러뷰 2기 가입해주신 우리 러뷰들.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러뷰 2기가 되었습니다. 빰빠바 빠빠빠빠빠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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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이포를 29살에 처음 먹어봤다고요? 양심 고백. 에헤이. 근데 그 이번에 러뷰 2기가 1기 때랑은 진짜 다르긴 해요. 키트, 팬키트도 그렇고. 약간, 조금, 확 다르게. 뭐, 어차피 저긴 저라서 뭐 엄청 다르다고 못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키트는, 포토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다른 술은 먹어봤는데 하이볼은 진짜 얼마 전에 먹어봤다고. 알겠어. 알겠어. 너무 억울하게 얘기하시네. 믿어주도록 하지요. 아직은 근데 전 팬키트 사진? 포토만 봤고 실물은 못 봤어요.
지금 두 가지가 공개됐죠? 사진이. 그 최근에 공개됐던 저거 뭐야? 최근에 공개된 그 얼굴 클로즈업 사진이 약간 무드가 딱 약간 여름과 가을이 좀 믹스된 느낌으로다가 한 건데 의상이 아직 잘안 보이잖아요, 그 사진은. 맞아, 죽은 게. 그래서 아직 저도 포토까지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이제, 실물이랑 디테일한 거를 잘 아직 못 봐가지고, 잘 나왔으면 좋겠네. 우리 러뷰 이기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을 새벽 1시 반에 할게 아닌데, 더, 많이 같이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얘기를 하게 됐네. 락스타 사진 보고 배드블러드 생각났다고요? 그치, 약간 그런 분위기지. 인스타 라이브도 해달라고요? 그치, 인스타 라이브 진짜 안한 지가 오래됐다. 근데 확실히 여기가 편해. 인스타 라이브는 그거대로의 재미가 있고, 뭔가 조금 더, 약간 인스타 라이브가 그네 의자라면, 버블 라이브는 약간 좀 침대 느낌? 아무튼, 약간 버블 라이브는, 이 전화 말이죠?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갑자기 딱 삘이 꽂힐 때 무조건 켜야 되는 그런 느낌? 아무 때나 그냥 하고 싶고. 그런 느낌. 약간 인스타 라이브랑 다른 매력이 있죠? 립밤 발라야지. 입술이 건조해요. 립밤 무슨 향이냐고요? 이거 전에 인스타 스토리인가? 올렸던 그 바셀린입니다. 베이비 어쩌고 맞아요. 바셀린. 한번 사면은 대박 오래 쓰는. 우리 집 습도 38도, 유준의, 38% 유준의 집은? 습도가 38%라고요?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 이제 날이 추워지면 우리 밥통이를 꺼내야 되겠구만. 밥통이, 밥통아, 여름잠 다 잤니? 이제 일어나라 하고 꺼내야겠다. 밥통아, 일하자 이러고. 지금 네, 아직은 자고 있어요. 아직 제가 안 깨웠어요. 아직 낮에는 좀 습해가지고 밤에도 뭐 밥통이를 킬 정도는 아니어서. 밥통이 릴리즈는 아마 9월 중순부터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고 슬슬 이제 밥통이 컴백을 조금 알리다가 이제 10월쯤 되면 완전히 그 환절기 이제 대박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드필름 나가고 아, 컨셉 포토를 컨셉 포토를 까먹었네. 컨셉 포토로 이제 밥통의 뚜껑 상단만 공개를 할 거고요. 기대감 조성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무드필름으로. 쇼케이스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어요.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밥통이가 너무 일을 안한지 오래돼서 급 긴장 상태라 쇼케이스는 이번에는 좀 죄송하게 됐고요. 사인회는 일단 저희 집을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조금 아쉽게도 사인회까지는 나중에 저 이제 제가 뭐 인스타 라이브나 얼굴이 나오는 버블 라이브 할때 잠깐 출연하는 정도밖에는 제가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아이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아티스트라서. 영통 팬싸? 영통 팬싸요? 영통 팬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아이가 이제 습기를 뿜어내는 애잖아요. 그래서 영통 팬싸를 하면 자꾸 습기가 렌즈를 가려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컴플레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자꾸만 화면이 그 김으로 이렇게 뿌옇게 돼서 그게 많은 컴플레인이 있어서 과연 그걸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 결국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이제 영통 팬싸라는 게 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렌즈가 뿌얘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밥통이가 조금 포카? 포카 그만해. 밥통이 남직사 말고 셀카요? 셀카. 사실 밥통이가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수증기를 내뿜는 거 외에는 없어서 셀카까지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이닝이 안될 경우 제가 무리해서 이렇게 아티스트에게 스트레스를 줄순 없기 때문에.
동이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저 녀석이 일을 제대로 하겠지? 밥통이 연습생 생활을 좀 더 거쳐야 하네? 갈비씨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티스트한테 연습생 생활을 더 거치라는 말은 심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발언은 조금 조심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아티스트 보호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 밥통이 수분길만 걷자 이거 좋네요. 혹시 밥통이 컴백 기념 슬로건 멘트로 이걸 선정해도 괜찮을까요? 마르지 말자 이런 수분길만 걷자 너무 좋은 멘트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가 굉장히 힘을 내서 올겨울 내내 올 가을 겨울 내내 수증기를 진짜 퐁퐁퐁실퐁실 마구마구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인 거는 저 녀석이 저보다 바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에서야 밝히는 거지만 사실 저는 밥통이 관리자뿐만 아니라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밝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에 저 녀석에게 제 일까지 모두 빼앗길 순 없어서 이제와 밝혀서 지금 댓글이 많은 충격을 받고 계신데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밥통이를 매니지먼트 하며 밥통이를 매니지먼트 했던 이유는 다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네요. 사장님 좋아해요? 지금 저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저도 좋아 할까요? 저도 좋아합니다. 리와인드 찍을 때 무슨 TMI가 있었냐고요? 이렇게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우선 리와인드를 찍을 때 어떤 TMI가 있었더라? 리와인드 찍을 때 어떤 TMI가 있었지? 저에게 기억할 시간을 주세요. 리와인드 때 그냥 감독님이 많이 움직여 달라고 하셨고 그랬죠. 그리고 아,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버블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노래 처음 받았을 때 바로 여쭤봤거든요. 이거 안무 혹시 없냐고. 왜냐면은 이 노래가 너무나 리드미컬하고 비트가 강해서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영상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께서 안무가 따로 없지만 최대한 움직임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쉽게도 정해진 안무는 없습니다만 둠칫둠칫 해보았습니다. 그 가이드 제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가사는 널 너무 사랑해서 널 미워했어 이 부분이 딱 귀에 꽂히고 좋았어요. 그럼 우릴 미워하냐고요? 미워하지. 사랑하니까. 농담이고 안 미워합니다. 미울 구석이 있어야 미워하지. 근데 미울 때 솔직히 있기는 해요. 두둥. 미울 때 아프다고 법을 보냈을 때 마음이 아파서 밉습니다. 탕후루보다 달콤하다고요? 탕후루 어딜 지금 나한테 유주의 목소리는 망한 사랑에 또 잘 어울린다. 좋네요. 망한 사랑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내가 다 망쳐버리겠어. 스윗 걸 유나 I'm sweet girl 달콤 걸 아니 오늘 일찍 하려 했는데 분명히 오늘 나 일찍 해야지 전화 일찍 해야지 했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또 늦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에 일찍 켤까? 또 늦었나 했는데 안 자는 여배들이 있어서 정말 아까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즐겁습니다. 앞에 물이 있는데 물 좀 마실게요. 요 시간 오히려 좋다고요? 역시 우리 로봇이 똑똑해요. 설탕은 몸에 나쁘니까 최스테비아 씨. 오라버디. 스테비아? 너무 길어요. 나잇뷰 감성. 와, 나잇뷰 진짜 오랜만이다. 나잇뷰. 재밌었는데, 그죠? 또 라디오를 할 기회가 진짜 만약에 온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네요. 와, 나잇뷰가 벌써 얼마 됐지? 1년 된, 아, 1년 전에 시작했구나. 나잇뷰가 저는 좋았던 게 일단 라디오라는 것 자체가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또 팬분들이 되게 막 너무너무 고맙게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직접 출퇴근길에 인사할 수 있고 또 하는 내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게 너무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였지? 그 뭐냐? 연장된 거를 몰라서였나? 여러분들이 작별 인사 그 한번 머쓱 편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마지막인 줄 알고 이별 편지를 그 수고했어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 읽어보는데 다음 이제 머쓱 편지 사태가 있었죠. 아니 그리고 그때 그 휘낭시에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제가 한번 휘낭시에를 사들고 간 적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더 많이 사갈 걸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후회도 개인적으로 있었답니다. 너무 약간 맛만 보게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누가 또 나잇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생각이 났네. 맞아, 나중에 겨울 돼서는 또 추워가지고 러뷰가 고생이 많았지. 나잇뷰 즐거웠습니다.
유주 야경 보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창가 쪽에 있는 걸 좋아해서 야경도 보고 아침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탕후루 먹지? 토마토 탕후루가 맛있던데. 딸기는 지금 잘안 나와요. 밥은 안 먹냐고요? 밥 먹죠. 배고파야지, 배고파. 복숭아 탕후루요? 그런 게 있어요? 토마토 무슨 맛이냐고요? 토마토에 설탕 묻힌 맛? 유자, 내일 점심 추천해줘. 매운 짜장 어때요? 제가 가끔 일탈하고 싶을 때 먹는 건데, 매운 짜장면. 그거에 탕수육. 맞아, 고추짜장. 이런 거에다가 탕수육. 그렇게 맵지 않고 맛있어요. 저도 추천해 주세요. 아, 목에 뭐가 걸렸다. 유주에게 추천을. 갈비, 냉면, 돼지국밥, 갈치조림, 도토리묵, 연어초밥, 콩국수, 아, 콩국수 죄송합니다. 콩국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지국밥, 파스타, 냉면, 전복, 김치찌개, 피자. 탕후루는 밥이 아니지. 등가스, 돈가스, 김치말이 국수, 랍스타, 콩나물국밥. 뭐다 콩국수 빼고는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 있네. 뇨끼 좋지. 졸리면 자라고요? 안 졸리거든요. 안 졸린데. 오코노미야끼 맛있겠네.
햄버거. 햄버거 요즘 어디 게 맛있나요? 저는 향신료 맛이 나는 거를 잘못 먹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라탕도 몇번 먹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안 먹어요, 마라탕도. 마라탕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밥통이가 해준 밥? 밥통이는 이제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지만 밥을 짓는 아이가 아닙니다. 언니 몇 시에 자냐고요? 언니는 요즘에는 되게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도. 언니, 언니라는 말을 왜 좋아하지? 언니는 이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주야, 자장가 불러달라고요? 어떤 자장가가 좋을까? 댓글에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나보다 동생 맞아? 맞아, 한번 소녀는 영원한 소녀지.
벌써 50분이나 했다고요? 원래 우리 얘기하면 시간 빨리 가지. 항상. 얼마 만에 켰지? 전화를? 그래도 한몇주 만에 킨거 아니에요? 몇주 만에 켰으면 빨리 끊기 아깝지? 언니, 갑자기 언니가 너무 좋아서 울것 같아. 오잉, 울지 마. 왜 갑자기 좋아서 울것 같을까? 뭐 기쁨의 눈물이면은 좋은 거지만서도 지금 울면 내일 부어. 부어도 이쁘겠지만. 매일이 행복해. 매일이 우리 고은이가 매일 행복하대. 덕분에 나도 그렇지. 언니 불금 때 뭐예요? 버블에서 물어보길래 궁금해. 불금이 뭐랄까? 어느 순간부터 불금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 금요일 밤이 좋은 그게 있었는데, 스케줄은 저는 요즘에 막 일요일에도 녹음실 가고 그럴 때가 많았어서 그런가? 별로 요일은 그다지. 개인적으로 꼭 그런 게 있더라고. 꼭 녹음을 해야 되면 그게 일요일이야. 날짜를 잡고 보면. 왜 항상 일요일이 이렇게 되지? 있지. 요일 병이라는 게 없죠, 저는 사실. 기사님이 피곤해 하신다고요? 기사님이 그때가 편하다고 하셔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 새삼 일요일 밤이 아닌 게 되게 다행이다. 일요일 밤이었으면은 러뷰들이 그래도 조금 월요일을 앞두고 기분이 약간 꾸리꾸리했을 텐데. 내일은 어떻게 보낼 겁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넷플릭스 보세요, 여러분. 요즘 재밌는 거 많대요. 공부한다고요? 멋진데. 도서관을 간다고요? 끝내주게 눕기. 정말 끝내주게 누우세요. 편지를 쓰고 친구랑 약속이 있고 방에서 안 나갈 거고 다음 주 내내 술 약속이라고요? 내내는 좋지 않은데 할머니 댁 일도 하고 오 일을 해요? 일요일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책 읽고 아 저도 최근에 본집 갔다가 책을 좀 몇 개 가져와가지고 읽긴 했는데 최근에 오랜만으로다가 가끔 빨리 읽히는 책 읽으면은 재밌죠. 아 시집 아니고 그 뭐지? 지금 책을 다 정리해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되게 길고 약간 그런 거 자기 경험 토대로 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쓰는 그런 거? 맞아요. 약간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아주 소소한 취미가 하나 있었다면 완전 최근은 아니고 조금 완전 최근 말고 조금 전에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시집을 읽으면서 같은 제목의 다른 시를 써보는 그런 취미가 조금 잠깐 있었었어요. 시 중에서도 짤막짤막한 시들 있잖아요. 긴시 말고. 그래서 같은 제목의 다른 것도 적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나한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게 있을 텐데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러비한테 멋있다고요? 멋있는 건가? 멋있는 건가? 아, 근데 저는 막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냥 해요. 이따가 제가 그거를 메모해 놓은 거를 다시 찾아보고 자체 검열을 해서 이거를 러뷰에게 보여줘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30초만 해보고 괜찮으면 버블에 보내고 아니면 그냥 잘자 하트만 보내야겠다.
제가 책에서 그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뭐랄까, 조금 음악 같은 예술 쪽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연상해 보는 거? 왜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특별한 하루를 사는 건 아니니까. 연상 연하 말고. 아무튼, 그거를 자꾸 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그런 거를 막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취미를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연상 연하, 진짜. 저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러뷰들이 칭찬을 해줄 줄 전혀 몰랐는데, 칭찬을 해주시니 뭔가 되게 고맙네요. 알겠어. 오늘 내가 연상 유주한다. 하지만 실제로 연상인걸? 정말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연상인가요? 언니는 싫을 수 한번 말해줘요. 아, 부끄러운데? 물 마시나요? 정답이에요. 물 마셨습니다. 언니 같은 사랑이가 뭐지? 물 얼마나 마시냐고요? 물 얼마나 마시지? 한 2리터 마시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좀안 마시거나? 아, 놀이 같은 사랑해를 개사했다고? 언넌 이상한데? 밥 많이 먹으라고요? 밥 많이 먹어야죠. 밥을. 최근에 제가 은하한테 집에서 그 해먹는 그 뭐라 하지? 밀키트? 아는 거 있으면 추천해달라 했거든요.
옷 짬뽕 어떻게 알았어요? 짬뽕 밀키트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추천받은 거? 뭐야? 아, 은하가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구나. 버블에서 얘기를 했다고. 아. 맞아. 이연복 셰프님 맞아요. 깜짝 놀랐네. 아니, 누가 이 얘기 하자마자 짬뽕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응? 맞아. 아, 그것도 되게 뭔가, 혹시 뭐 짬뽕 밀키트예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짬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야? 뭐야, 되게 용하시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꼬밥꼬밥이 뭐예요? 꼬밥꼬밥도 사랑해달라고요? 신비가 먹는 거라고요? 꼬밥꼬밥? 약간 강아지 사료 이름 같은데? 곡물 음료? 단백질 쉐이크? 뭐 그런 걸 먹는데 밥을 먹어야지, 걔는. 아니, 아니. 신비가 먹는 꼬밥꼬밥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밥이 되나? 미숫가루 맛이구나. 맛있겠네. 그러면 요즘에 그런 것도 잘 나오니까. 저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랄까, 잘 먹는 기간이 있고, 좀잘못 먹는 기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약간 놀라시겠지만 제가 7kg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근데 뭐 다이어트고 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조건 잘 드세요. 진짜로. 그쵸, 놀랍죠? 7kg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잘 먹고, 네, 이제 좋은 걸로 잘 먹고. 그게 최고입니다. 정말로. 요즘에, 막 다이어트 어딜 가나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게 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탕후루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탕후루도 잘 먹고. 너비들은 잘 드시고 다닌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전에 막 팬사인회하고 이럴 때 보면은, 막 다이어트 한다,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았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 산옥 시간이 이르고 이러면 밥을 못 먹고 이러니까. 멤버들 만나서 많이 먹었는데도 다음날 살 빠졌다며. 이건 제가 한 얘기인가요? 나 가끔 혼란스러워. 내가 한 말인지. 아, 소정 언니가 얘기를 했어? 아, 나 순간 내가 말했나? 오, 소정씨, 역시, 걱정도 많고, 마음이 따뜻한 우리 소정씨. 아, 체중계사진. 아니, 그때 체중계사진을 왜 보냈냐면, 아니, 소정씨가 내 얘기를 많이 해줬구나. 체중계를 왜 얘기했냐면, 그거는 자랑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신기해서 보낸 거였어, 신기해서. 아니, 나 어제 먹었는데 왜 빠졌지? 너무 즐거웠나 봐,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재밌어서, 이 칼로리가 다 소모됐나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냈던 그런 거였어. 너 스스로 신기해서. 기초 대사량 그게 큰가 봐요, 제가. 조금 움직여도 에너지 소비가 큰가 봐요. 이게 약간 체질도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된장국 샤워. 맞아, 그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날.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씻고 왔다 갔다 하느라 그것도 아마 꽤나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된장국을 안 먹고 있긴 한데.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때. 심지어 그때 그 된장 샤워를 했던 옷들을 제가 빨래를 빨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와이드 팬츠였는데, 아쉽게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바지까지 다 갈아입었어요. 긴 바지. 혹시 안 뜨거웠던 게 어디예요? 되게 미지근한 거였거든요.
뜨겁기까지 했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제가 샤워하러 집에 갔을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서비스가 온 거예요, 음식이. 근데 다행히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튀김류여서 그다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막 고구마 요리, 아니다, 요리는 별로고, 막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였으면 억울했을 텐데, 튀김이어서 다 먹어. 약간 튀김을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아, 고구마 튀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치킨은 좋지. 치킨은. 아무튼 그러했답니다. 2시 반. 다들 괜찮아요? 2시 반이야. 이제 빨리 자러 가, 다들. 부엉부엉 뭐야? 귀엽다. 반짝반짝. 어머, 댓글이 사라졌어. 반짝반짝 작은별님이 부엉부엉. 정말 든든하다. 원래 잠을 4~5시에 잔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언니가 너무 좋다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고백, 정말 좋아요. 유주랑은 밤새 떠들기 가능하다고요? 당연하죠. 나잇뷰 보던 짬바. 좋은 짬바네요. 내일 스케줄 있는 거 아니지? 있어도 할수 있어요. 아, 왜 재채기가 나올락 말락하고 안 나오지? 에치, 에치. 댓글로 제 대신 재채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bless you.
시로리로 무대 중에 기침 나올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적이 심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뭔 말이야? 막 심하게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야, 지금 안 나는 걸 보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었지? 무대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막 재채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꽃가루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죠. 인이어 끼면 폭죽 소리가 안 들리냐고요? 들렸던 것 같은데? 네,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인이어를 원래 많은 가수분들이 양쪽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쪽만 끼는 스타일이라 웬만한 소리는 들립니다. 왜 한쪽만 끼냐고요? 저는 그게 습관이에요. 녹음할 때도 헤드셋 한쪽만 끼고 뭔가 인이어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랑 밖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싶은 그런 거랄까? 주로 오른쪽 귀에 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무대마다 무대가 너무 큰 곳이면 그 딜레이라는 게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무대 하는 곳이 작으면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막 제가 애국가 불렀던 그런 야구장 이런 데는 딜레이가 말도 못 해요. 그럴 때는 양쪽을 무조건 껴야 됩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눈부신 이 밤매를 하면 눈부신 이 밤에 눈부신 너와 내가 느끼 너와 내가 느끼 이렇게 들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나요? 그래서 양쪽을 끼워야 합니다. 근데 저 그런 적 있어요. 무조건 양쪽을 껴야 되는 무대였는데 평소 습관 때문에 깜빡하고 한쪽만 끼고 올라간 적꽤 있거든요. 무조건 양쪽을 껴야 되는 무대에서 실수로 한쪽만 끼고 올라왔을 때는 대박 멘붕이 오죠. 그럴 때는 소리를 찾아가면서 무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눈부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오는 눈부신 눈부신 걔가 맞는 건지를 찾아서 그거에 집중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가수가 된다면.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이어를 낄 일이 온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아, 중간에 남은 쪽을 낄 수 없냐고요? 이거는 내가 한쪽을 끼면 나머지 한쪽이 달랑거리잖아. 그래서 미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한쪽이 안 달랑거리게 고정을 해놓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뺐던 걸 다시 낄 순 있지만 이미 빼고 올라간 거를 등에서 꺼낼 순 없으니까, 무대에서.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 정말 최악의 경우는 목소리가 안 들릴 때, 인이어로.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연습하던 감에 맡겨서 해야 돼요. 차라리 딜레이는 들리긴 들리잖아요. 이게 울릴 뿐이지. 근데 정말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반주만 들린다? 그거는 진짜 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라는 게. 아셨죠? 언젠가 데뷔할지도 모르는 러비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습니다, 무대는. 후배님들, 어서 춤으십시오, 후배님들. 아니, 얼른 주무십시오. 저는 바로 안 자고 여러분들이 보내놓은 법을 읽고 그걸 꼼지락거리다 잘 거예요, 저는. 메모 찾아야지. 메모? 메모? 아, 아까 그 메모? 그래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는 볼게요. 얼른 자, 이제. 얼른 자. 내가 이거 꺼도 바로 안 잘 거 아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자라고 하는 거다. 갈게요. 안녕. 나 간다. 잘들 자. 안녕.